하나님을 자꾸 계속해서 신뢰하도록 나를 인도해가는 분이 성령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왜 그런 확신이 자꾸 드는가 하면은 말이죠.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회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늘 충동에 시달리고 있고 시기 질투에 늘 시달리고 있고 제 신앙생활이 늘 자기오감 그리고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걸로 시달리고 있으면서 주여 한다고 하면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다 어둡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게 참 거짓말처럼 보여지고 믿어질 수가 없겠죠. 자기 암시, 자기 호감으로 일관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기쁨이 있고 희망이 그래요. 물론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뭐 걱정할 때 있지만은 그리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 치유되지 않은 면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저의 일생은 그 많은 내면의 상처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치유되어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대보다도 30대보다도 40대보다도 50대보다도 지금 60대가 참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종합검진 받아보면은 A 플러스는 아니에요. A 마이너스나 A, B 플러스인데 그렇다고 특별히 뭐 수술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야 할 그런 병은 없어요. 없지만 체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성인병 같은 것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언제나 건강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래요. 뭐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두려워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로 와서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20대 전후반을 해서는 늘 열담에 시달리고 늘 비교의식 속에서 살고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고 자꾸 내면의 회의와 갈등 속에서 또 30대에 와서는 무엇인가 이루어보고 잡아보려고 이 삶의 에너지를 자꾸 밖으로 내뿜으면서 그런 것으로 이제 방황하면서 많이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제가 여기 왔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예수원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토레이신 부님이 세상 떠난 다음에 와서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서 한 3박 4일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젊은 시절에 예수원 같은 데를 여러 번 다니면서 방황을 했거든요. 가면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밤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내 기도와 소리 지르는 것과 담을 센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내면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저를 괴롭혔고 사실 외부적인 어떤 사회적인 환경의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혔다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성숙되지 못한 나 상처입은 나가 언제나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렇게 다 해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원에 거기 가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때 이렇게 고민이 많고 그런 내면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아직도 60이 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해서 60이 넘었는데도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에게 와가지고 새우잠을 자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또 아웅다웅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비참할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문제에서 다 해방이 되고 늘 삶을 거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현실이 끝난 후에 나에게 허락된 내가 가서 있어야 할 장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 짐이 하나도 인생의 짐이 하나도 어디 무겁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처럼 느껴져서 그날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래서 치유해 가시고 온전히 세워 가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의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으로 내적인 되어져가는 그 확증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사실이라고 하는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저건 틀림없다. 저건 사실이다.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을 믿어져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세골에서도 이제 그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치유 프로그램은 어떠한 그 심리 치료가 아니고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신앙적인 그 성장을 돕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세골은 바로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속 만물을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정원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고 잘 가꾸어 가는 정원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원, 가든을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가드너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모세권의 신앙의 핵심의 핵심적인 가치예요. 핵심의 가치가 뭐냐, 모세권에. 지금 묻는다면, 계시록 21장 5절,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드너로서 교사로 또 그 다음에는 엔지니어로 그 다음에는 뭐 다양한 분야에 나가서 가드너로서 하나님의 정원을 돌보면서 일하다 보면은 자꾸 소진이 되고 고갈이 된단 말이에요. 시편 23편에처럼 결핍을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자꾸 내가 죄만 짓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언제나 그 가드너들이 다시 와서 영적으로 리뉴얼을 해야 돼요. 리뉴얼. 그래서 우리 모세권은 그 하나님의 정을 돌보는 가드너들을 리뉴얼시키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리뉴얼 프로그램이에요. 리뉴얼 프로그램.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리뉴얼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갖게 됩니다. 결혼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 한번 예, 손 내리세요. 아직 뭐 많이
안 하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도 이제는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희망입니까? 하여튼 결혼해서 뭐 좋다 나쁘다 그 이전에 그런 희망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희망이겠습니다. 참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기념일 때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번 해볼 때 그 부부끼리 만나서 그동안 지난 이야기들을 자꾸 얘기하고 또 섭섭한 것들을 해보고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결혼 생활 리뉴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부부 관계가 자꾸 이렇게 깊어져 갑니다. 그러지 않고 부부 관계가 리뉴얼 되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대화도 없어지게 돼요. 아침에 남편이 나갈 때 나 오늘 늦게 들어와 기다리지 마. 그리고 들어와서는 개 박쳐서 피곤해 나 말 시키지 마. 하루 종일 대화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텔레비 보다가 또 나 먼저 피곤해 나 먼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처음 사랑이 평생 30년, 40년, 50년으로 울고 먹지를 못해요. 그건 한 일주일, 뭐 1년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댁에 대해서 시댁 식구들이 괴롭히지요. 또 뭐 남편이 마음에 안 들게 굴지요. 또 남자 쪽에서는 또 뭐 여자 쪽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은 처음 결혼할 때의 그 사랑이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상당히 그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의미가 확대돼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극복하고 그 관계를 깊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오빠 오빠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10년 20년 울고 먹으려고 하면 헤어지게 돼요. 결혼 생활에 오는 문제가 그걸 극복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섭함이 많아지고 미워심이 많아지고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관계가 자꾸 깨어져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자꾸 리뉴얼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 관계를 리뉴얼 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기술, 그런 테크닉이 아니고 그 테크닉이 아니고 영어로 얘기하면 알팅이라고 얘기했어요. 알트. 그러니까 알트. 그런 기술을 자꾸 배워가야 돼요. 자꾸 배워가야 결혼 생활이 이제 성숙된 결혼 생활이 되고 가정의 문제들을 원만히 모든 복잡한 문제를 창조적인 밑거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는 중간에 또 어떤 동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맺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없다 그건 둘째 문제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고 그 관계가 어떤 동기에서라도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용히 노트에도 써보고 28년이나 또 25년이다 또는 30년이다 35년이다 내온 나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어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소한 어떤 일을 통해서 동기를 통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적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심어놓으면 다른 나무보다도 그 겨자나무가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고 나그네들이 그 밑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룩을 가루 서마를 반죽해 놓은 큰 덩어리 밀가루예요.
밀가루에다가 몇 그램 안 되는 누룩을 갖다 섞어 놓으면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큰 덩어리가 그 누룩을 갖다가 변형시킬 것 같습니다. 변질시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몇 그램 안 되는 작은 양의 누룩이 그 큰 덩어리를 갖다 변형시켜 버립니다. 구멍이 숭숭 뚫리게 해놓게 되고, 그리고 요만한 것이 두 배로 크게만 변형을 시켜 놓습니다. 바로 이제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맺어진 그 관계가 상당한 성장의 위력과 변형의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동기에서 이루어졌지만은, 그런데 관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맺어진 것이 10년 전이다 또는 20년 전이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맺어진 동기는 다 같지는 않아요. 똑같은 성경 구절로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뭐 큐티로 되어진 것은 아니고 아주 다양한 동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신앙 서적을 통해서 또 실현되었다가 그 실현의 과정에서 또 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병 들었을 때 병상에서 또 어느 무슨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종교적 하나의 그 성경 그룹을 통해서 뭐 맺어졌다. 그 동기는 다 다양한 동기에서 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맺어진 교자지와 누룩과 같은 그런 아주 적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한 관계가 상당한 성장의 위력과 변형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제가 아주 그 미미한 관계의 아주 보잘것없는 미미한 관계 속에서 제가 이제 그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 관계가 지금 저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맺어진 그 관계가 그런 건데,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지금 한 30년 이상 넘게 살아오면서 아주 성장과 변형의 위력을 가진 관계들이 다 소멸이 되어버리던가 다 죽어버려요. 정체되어버려요. 그걸 제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또 저 자신도 그걸 느끼게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성장이 안 돼요. 깊어지질 않아요. 아까 결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결혼할 때 아주 순수하고 순수한 그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합이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그 관계가 성장이 돼야 될 때, 그러지 못하고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화되고 결혼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할 수 없어서 헤어지지 못해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그것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자니 머물자니 의미가 없고, 떠나자니 보답받을 것 같고, 만사에 하는 것마다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머물러 있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주로 두려움, 공포, 그리고 복 못 받을까 봐, 성공 못 할까 봐, 무엇이 잘 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봐 전부 세상적인 이유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이유만 없다면 어느 때라도 완전히 기독교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그 묶여 있는 이유들이 상당히 그런 이유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하지가 않아요. 그 씨앗이 잘하지가 않아요. 그 관계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도 딱 맺어진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관계를 자꾸 자기의 이익으로,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데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자기 착한 사람 되는 거,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 한꺼번에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 도저히 볼 수 없는 어떤 유토피아의 이상을 가지고 자꾸 갈등하고 갈등하고 그래. 그리고 자기 실현이 안 되면 자기 실현이 안 된 그 갈등을 신앙으로 또 갖고 들어와서 그 자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자꾸 변질시켜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조금도 없는데 그런 것이 자꾸 그렇게 둔감이 돼서 나타나게 돼.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골에서 그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보게 만든다. 그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관계가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리뉴얼 되어서 자꾸 성장하게 되어가는 관계로 이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치유의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도 바로 이제 중요한 것이 왜 성령을 찾느냐, 왜 성령을 알려고 하느냐, 뜨거워지려고 하느냐, 갈등에서 해방되려고 하느냐, 한꺼번에 와장창 이상하는 대로 변화되려고 하느냐, 그건 다 자기 관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잘 여러분들이 성장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관계를 자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 충족을 시키려고 해요.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한번 리셉션에서 한번 눈을 마주쳤다. 그래서 누구라고 소개받았다. 한 다음에 끈질기게 이명박 대통령을 이용해서 장관이 되려고 그러고, 뭐 되려고 그러고, 대사가 되려고 그러고, 자꾸 이용하려고 찾아뵙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는 그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런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자꾸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자꾸 우리에게 알리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자꾸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깊이 신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신뢰 속에서 그분을 자꾸 우리가 충성을 약속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은 이제는 당신께 내가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깊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다 그분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다 돌려줘요. 내 존재 자체도 다 그분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자꾸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런 관계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맺어온 그 오래전에 맺어진 관계가 어떤 동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가. 성장이 되어 오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둔화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관계가 바르게 자꾸 형성되어가는 걸로 발전이 안 되지 않으면은 기도가 자꾸 공허한 기도가 되고 악을 쓰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카타르시스가 구분돼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카타르시스를 갖다가 성령의 역사를 착각을 해요. 이 카타르시스를 하면 속이 후련해지고 그런데 영적 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철야를 할 때마다 카타르시스를 한 번씩 와서 해야 그 후련해져요. 그래서 인이 되네요. 암감은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1년 내내 철야를 빠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시위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카타르시스, 화끈함, 자기의 그 부분적인 것, 그걸 움켜쥐고 그것이 신앙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우리가 자꾸 성장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돈을 드리고 율법 몇 조항까지 지켰기 때문에 됐다고 해서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외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너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개미의 모습으로, 호랑이의 모습으로 오질 않고 어떠한 그 이상한 요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 성경을 의역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개념은 그 관계를 맺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는 건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맺어진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관계가 맺어집니다. 내 의로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셨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관계가 맺어진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역사의 무대에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의 무대에서 연출하신 그 사건 자체가 나에게 나와 관계가 있는 나와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그거는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관계는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리뉴얼 되어가야 돼요. 리뉴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리뉴얼 되어갈 수가 없습니다. 리뉴얼 되어가야 돼요. 우리 모세골에 오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모세골에 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러 왔다. 꼭 이번에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골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모세골에 올 수 있었습니다.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모세골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골에 오셔서 지난 날까지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동기에서 맺어진 관계가 몇 년 또 몇십 년 오면서 그 성장하지 못한 그 이유를 한번 찾고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리뉴얼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리뉴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 이 맺어진 관계가 리뉴얼 돼야 되겠다. 리뉴얼 되면서 하나님을 깊이 이제 신뢰해가는 관계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관점을 그런 관점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이번에 꼭 내가 원하는 무엇을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무엇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게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의도하신 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기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마 그 평생 자꾸 한 번씩 꺼내볼 수 있도록 가끔 뭘 꺼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다이아몬드 보석과 것들 하나씩은 다 얻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에 와장창 뭘 뜨거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오늘 저는 밤새도록 박수를 치고 그러지도 말고 오는 변화는 지치고 몫인 것밖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이성적이 되는 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우리의 축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은혜 자리예요. 왜 은혜 자리냐?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 자리예요. 왜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죄가 용서됐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본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의도하고 계획한 그 삶으로 그 운명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확증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는 죽음이 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 하나의 과정이지 그걸 우리의 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죽음이 폐액이 됐다. 죽음이 요즘 우리와 상관이 없이 됐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 죽음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끝이 아니니까 삶의 끝이 아니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폐기되고 그리고 왜 은혜의 자리인가 하면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가고 계신다. 또 상실된 것을 계속해서 보상해 주신다. 그분이.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 그럼 이 은혜의 자리를 누가 만들어 주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련된 이 은혜의 자리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축도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은혜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귀한 은혜의 자리가 지금 이렇게 사랑의 교회 영성국 청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도록 이런 은혜의 자리가 현실적 사건이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현실적 사건이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그분이 바로 성령이야. 성령이 안 계셨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이 있게 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벌써 세상 속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자체가 벌써 하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할 때는 그리스도께 속한 거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주시고, 요거는 성령께 속하는 거니까 성령이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세 사람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심한 충동이 있고 교만, 고민이 있고 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보입니다. 아버지를 처리해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제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한 5분, 10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만 거기에 벌써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간곡하게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아버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아뢰할 수 있도록 현실적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10분 동안에 벌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언제나 세 분이 같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이번에 Knowing Holy Spirit 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종이는 이번엔 이번 기회는 그게 통합이 돼야 될 거다. 제일 중요한 거다. 이번에 성령이 이것이다. 해가지고 또 성령만 날름 해서 또 또 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이 통합이 돼야 될 거다. 완전히 여러분들에게서 그게 개별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금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시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면서 자기 대신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한 분이란 말이에요.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분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제가 아침에 묵상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달 그 문단을 가지고 묵상을 읽습니다. 한 세 번 정도, 네 번 정도 읽어서 우물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속에서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내면에 남자를 남자를 바꾸들까지 내면의 문제 해답이 없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의 내면의 깊은 갈급함을 꿰뚫어 보시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해가고 계신다. 그리고 접근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어두운 면, 그 깊은 면을 갖다가 꿰뚫어 보시면서 계속 접근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읽고 잠시 묵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동네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제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항상 일상 속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게 한 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건을 제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그날 아침이 상당히 풍성한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가 어느 날보다 상당히 기뻤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그 본문과 연관지에서 내면의 문제를 갖다가 제가 더 깊이 하나님께 드러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화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맺어진 그 교자와 누룩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미미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사건이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리뉴얼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리뉴얼 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꾸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제가 중학교 때 기독교 성인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기독교 성인 전기를 읽고 특별히 그 썬더싱 전기를 읽은 다음에는 저도 한번 썬더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가 사두 썬더싱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 대야에 떠서 수건을 짜가지고 냉수만 잘하고 그 다음 기도를 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참신이 있거든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열흘 동안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썬더싱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기차에 자기를 던져서 자살하기로 했어요. 생을 걸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 썬더싱은 원래 그 이제 인도의 그 힌두교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어릴 때. 그리고 성경도 불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썬더싱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날 썬더싱이 방 안에 그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됐습니다. 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만이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썬더싱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장 우리 동양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장 가까운 근래에 가장 가까운 사도예요. 그분이 19세기 말 20세기 후반에 생긴 우리 개신교적으로. 근데 제가 그걸 읽었어요. 근데 저는 썬더신과 같이 본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제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고 조금 전에 말씀 죄책감에 늘 시달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늘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썬더신처럼 하나님을 한번 보기만 한 예수를 보면은 이 문제가 다 깨끗이 없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3일 뭐 4일 5일 그 10일이 가까울수록 공포가 생겨요.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결심을 했고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죽을 용기가 없다.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막 두려워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 10일로 끝냈다면 이 부담이 평생 갈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어린 나이에 그 문제가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말이죠. 한 8일 만에 그만뒀어요.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죽을 수도 없어서. 그 다음 그게 매일
괴롭혀요. 스토커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평생 따라다니고 괴롭히는 스토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에게는 그게 스토커가 돼서 어떤 더 그 유리적인 종교적인 가책의 문제가 또 다른 스토커도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게 다 올보물이어서 그런 걸 괴롭혔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이 되고 벗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 속에서 자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가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변화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해지는 것, 의로워지는 것,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에 대해서 자꾸 신뢰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신뢰가 깊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자꾸 믿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자꾸 사랑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예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영성에서의 변화는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자꾸 그분에 대해서 자꾸 신뢰가 생겨지기 시작. 제가 말해 지금 의심이 난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 했을 때도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러한 의심이 생기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제가 언젠가 과거에 저 외국 가서 좀 오랜 기간 있으면서 매일 그 조그만 도서실, 연구실을 하나 곧 빌려서 거기 가서 이제 책을 읽고, 책을 읽기 전에 보험서를 한 30분 동안 읽고, 그 다음에 또 셀프 스타디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리뉴얼 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이 보험서를 읽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 본문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귄 친구가 되어진 대상들은 유대 종교에서 다 정죄된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에서 다 쓸모가 없다고 정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에서 정죄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종교 자체가 나를 정죄했다기보다도 그것에 한 발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는 나를 버렸다. 나병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나병이 곧 하나님이 버린 증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 혈루증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버린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어요. 그리고 창녀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병이 낫고 혈류증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을 하면서 병 나았다고 하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보았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잘 읽어보세요. 단순히 병 나았다고 하는 그 자체를 기뻐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 복음서를 그때 그 장면을 이제 읽게 됐어요. 근데
참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이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떠오른다. 어떤 죄인, 어떤 정죄받을 일을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정죄가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떠오르게 되죠. 또 저에게 부딪혀온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들려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번뜩 일어나가지고 책상을 치고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마 그때 옆에 누가 친구가 있었다면 저 사람이 실성하지 않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자꾸 혼자서 웃었어요. 제 아내가 좀 뉘앙스를 붙여서 얘기한다면 혹시 순경은 여자라고 얘기 안 해요. 그게 웃음, 의심할 정도인 거죠. 사실 순경은 여자가 있으면 뭐 오히려 그렇게 웃질 않죠. 탈로 날까봐 오히려 숨기죠. 네, 이렇게. 그렇지. 너는 그렇게 기뻤어.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든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분이 보게 됐고 또 그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뉴얼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 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리뉴얼 되어 가니까 다 됐다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다 된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가 되더라도 몇만 명이 앞에서 설교하더라도 계속 되어가야 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 기준에서는 목회 성공, 뭐 굉장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되어가 그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꾸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자랑이 없어지고 그리고 큰 교회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 애들이 제가 다른 목사가 있을 때 거기 을지로에 그 독수중학교 다녔는데 좋은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아들과 같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우리 집에 그 교회 근처에서 놀러 왔어요. 1학년 때 아들 따라서 그 아들하고 같이 이제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너야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됐느냐 그렇게 부러워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 우리처럼 큰 교회 목사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 아멘 하면 안 돼. 우리는 자꾸 그따위 아멘 하잖아요. 네. 아멘 하면 안 되고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중학교 1학년인데 말이죠. 말씀하기를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들을 높여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너의 아빠도 언젠가는 큰 교회 목사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 얘기를 듣고 말이야 얼마나 대견해 보이는지 우리 아들이. 그리고 내가 꽤 상당히 아버지로서 똑똑한 아버지 노릇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돼. 그 자리에서 허세를 떠올리고 그랬다면 이게 참 그 허세 떠오르는 그것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또 칭찬을 했다면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의 어두운 면을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되고 보상이 되고 용서되고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런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사지만은 때때로 살아가면서 저를 지금까지 당신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앞으로 남은 생애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또 실수도 있을 거고 혹시 죄를 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수와 그런 죄가 아버지의 계획을 절대로 취소시키지 못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를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믿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겠구만. 성령의 도움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신뢰해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순과 오류를 자꾸 거기서 벗어나게 합니다. 깨닫게 하고 거짓된 것을 깨닫게 하고 수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수정이 되어가야 돼요. 이번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고 수정이 되어간 다음에는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초점이 나의 어두운 면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자꾸 집중하지 말고 이런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돼. 하나님께로 돌려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자꾸 여러분들이 바뀌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시간이 돼서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내일 또 모레 또 특강 시간을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또 여기 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웅다웅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 여기 벌써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에 온 거예요. 본의 아니게 또 자원에서 왔건 타율에 의해서 왔건 간에 하여튼 온 거예요. 여기서 제 얘기를 듣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할 수 없어서 온 사람이 그렇게 깨닫는다고 하면 그걸 벌써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벌써 깨달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이번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 그 자체가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은 과거에 지나온 날 동안 제가 어느 시점에서 그런 관계들이 맺어졌는가. 그런 관계가 계속 성장과 변화의 위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내 신앙의 어떤 장점입니다. 오고 있는 내 신앙의 그 하나의 목표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왔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하면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될 것인가. 디렉션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방향이 수정이 돼야 하나님과 대화도 제대로 돼요. 방향이 수정이 안 된 가운데서 제대로 궤도가 되지 않는 데서 관상기도 하는 법, 관상기도 훈련, 뭐 묵상 훈련해야 말짱 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관상기도는 아주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 그 관계 속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구나 누구한테도 못했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 문제, 어두운 시크릿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사랑이 통하지 않은 데서 어떻게 하다 만나서 결혼하면은 그 대화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한 5분 동안 바라보는 것도 막 지겹잖아요. 그래서 눈을 피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내면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꾸 쓰다가 많아지고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고 그런데 살면서 그 위선의 껍질이 벗겨지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고 정신과 감성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적 결합이 그런 순수한 결론으로서 육체적 결합이 자꾸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는 말수가 자꾸 적어져요. 그리고 그전엔 단 3분 보기도 싫었는데 5분, 10분 가만히 대화가 없어도 눈과 눈을 마주치고도 무엇이 통하게 돼요. 관상기도를 그런 걸로 비유할 수 있어요. 관상에서는 말이 없고 두뇌 회전이 중단이 돼요. 완전히 감성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렇게 대화 관계가 형성되어 가면서 그렇게 돼야지 그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나 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모이기 시작하면 악을 쓰고 자꾸 어떤 워밍업을 시켜서 흥분을 시켜서 무엇을 하나의 카탈리시스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관상기도하는 법, 관상기도 세미나 그 상당히 위험해요. 이거는 상당히 인격적 관계 속에서 터득을 해가야 될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관상기도부터 하려고 자꾸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관상기도에 대한 목마름 그 자체가 목마름이 되면 안 돼요. 목표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르게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그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 그 루스리스트라는 건 어떤 그 무자비함, 모든 합리적인 것들을 다 초월해서 무조건 그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그런 것을 번역을 하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자꾸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건 매닝이라는 사람은 캐톨릭 사제였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캐톨릭 개신교를 넘어온 사람입니다. 와 캐널릭을 다 이렇게 넘나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분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는가 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트러스트라는 걸 찾아낸 사람. 뭐에 병이 들어있는가 신앙. 뭐가 문제인가. 거기에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해냈어.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신뢰다. 신뢰가 없는 관상기 신뢰가 없는 묵상 큐티 1년을 했는데도 큐티의 틀만 시스타메틱한 틀만 자꾸 생기고 읽고 본문 적용하고 끝나고 삶의 그날의 삶만 또 아무 관련이 없고 근데 이 묵상을 한 그런 거는 먼저 신뢰가 문제가 돼야 돼. 오늘 아침에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 나를 위해서 가장 긍정적인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기대감 속에서 그날 본문을 읽어야 돼. 그분이 뭘 말씀하신가. 그 큐티를 위한 큐티, 묵상을 위한 묵상은 그냥 그 하나의 하루의 생활의 일과를 끝내게 돼요. 그걸 안 하면 찝찝하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찝찝한 것 때문에 해치운다. 안 해치우면 끌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오늘도 그 말씀이 없으면 그분으로부터 내 생명의 공급이 없으면 내가 소화되어서 지금 에너지가 활성 내가 지금 소화되어 오늘도 밥을 정상대로 먹었고 보약도 먹었고 운동도 했는데 이렇게 삶의 의미가 없는가
리듬이 자꾸 이렇게 깨어지고 있는 거야. 분열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배워가고 하나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하나의 그 생명의 소스가 되는 하나님으로 그 생명의 공급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의 그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조직들이 다 활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육체의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이 자체도 영혼 속에서는 그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없는 생명과 선택이 되지 않으면 무기력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자꾸 그런 깨달은 나로 아이고 바로 속에 만들어. 아, 그래서 아침마다 묵상이 필요하구나. 세 끼 밥을 먹어도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고 활력 있게 살 수 없는 삶이 밥 한 끼 먹더라도 그분으로부터는 생명의 소스를 받게 되면 희망이 생기게 되고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멸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야. 뭐야, 그렇고 뭐든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래도 자꾸 의미가 없어지고 정말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자꾸 무의미해서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오는 소스, 생명의 소스를 받을 때는 아이, 정말 육체의 리듬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 될 때, 아, 이게 생명, 우리의 생명 자체가 어떠한 그 생명의 근원에 어서 오는 그런 생명력과 결합이 돼야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인체와 영혼의 생명만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는 육체는 그냥 참 악한 거고, 영적인 것만 산다는 게 아니고 육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영원한 생명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이게 제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통합. 그것이 단절이 되면 자꾸 하나의 생리적인 욕구만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단절 속에서 자꾸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말고 쳐야 조금씩 계단은 확 무너져. 되는데 나가 확 무너져. 이 프로세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 착하게 산다 해서 또 하다가 확 무너져. 또 일을 악무고 결심하고, 그 다음 또 좌우명을 쓰고 지금 뭐 안 마시고 뭐 안 피우고 또 하다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하다가 조금 하다가 한 주일 하다가 또 삐걱해서 또 넘어져. 그러니까 30년 동안 늘 왔다 갔다 프로그레스.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내 기분에 의해서 들락날락.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늘 잘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계시다고 그게 안되면 안 계시다. 그렇죠? 기분이 우울하면 안 계시다. 기분이 좋으면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이라. 마음이 뜨거우면 계시다. 뜨겁지 않으면 안 계시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셔. 성령은. 우리가 신뢰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만한 단 1%의 가능성에 어떠한 믿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여기서 끌어낼 것을 믿나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에게 신뢰를 드는 거예요. 그는 그분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자꾸 자기 결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녁에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조용히 좀 묵상하십시오. 한번 지나오신 여러분들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과거에 맺으신 관계 어떤 동기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내려졌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찾아내시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관계를 맺으신 아버지께서 그걸 끝나지 않으시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그 운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두움이 있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이 이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여름 도움 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셨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리뉴얼 되어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신